옛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히나 봐요.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야, 경광도 앉아. 네! 야, 잠깐만. 어! 저 분명히 경광등을 얹었거든요? 저거 내 스톡리미 에디션인데! 우와, 저거 내 스톡리미 에디션인데! 아, 저거 내가 2시간 줄 서서 산 건데! 아이, 뭐라는 거냐? 스타덕스 안정판이라고요. 넌 경광등 챙겨오라 했더니 뭐 챙겨 갖고 온 거야? 강남대로 집단난동 사건, 신속히 출동 바람. 형아나 출동 중, 형아나 출동 중. 야, 옆에 봐봐, 공간 있나? 없는데요? 다들 수갑 꺼내. 야, 야, 수갑 꺼내. 수갑 꺼내! 아니, 피카 좀 줘! 이게 경기도 아니고 씨. 저기다 가자 가자. 차 세워 이 새끼야. 내려 이 새끼야. 이씨. 차 세워 이 새끼야. 어, 야, 소주병 줘. 바꿔주시죠. 예? 두 명만. 최소 2, 3년 차 이상으로.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다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두 명이라니까. 서장실은 복도 오른쪽 끝방이라니까. 아, 진짜 씨. 씨? 아, 양아치 새끼. 너 이거 안 보여? 한글 읽을 줄 몰라? 일하지 마요. 예?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피덩어리 애새끼만 내때리고 무슨 강력 수사를 합니까? 강력은 절대적으로 현장이고 경험인 거 몰라요? 너 그 말끝마다 현장, 현장 하는데 그래, 나 경대 출신이다. 그래서 경대 출신 내가 피덩이 데려왔냐? 현장 출신 서장이 데려왔잖아.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하잖아? 서장실은 복도 끝방이라고. 나는 레전드 서판석이다. 형사 지원했으면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서판석이다. 나는 아무나 내 새끼로 안 키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 보지 말고 빨리빨리 관둬라. 특히 나! 경광당. 나! 경운기 씨. 강남 구민의 안녕과
내 정신 건강을 위해 빨리 관둬라. 이사! 직업이 무직이 맞나요? 건달이네. 왜 도로 한가운데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었나요? 담력 대결이요. 담력 대결이요? 예. 누가 오래 버티나. 아니 16차선 강남대로 한복판에서요? 얼마나 오래요? 뭐 누구 하나 차에 치여가지고 돼질 때까지요?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 입에서 뭐 고운 말이 나갑니까? 아, 담력 대결. 아유 잘못 봤네. 어? 저기 뭐야 대구 하고 둘이 가서 입감 시키고 와. 그 슬리퍼 갈아신고 와라.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아이 내가 칼을. 어디 갔니? 미친 얼빠진 새끼들. 아니 형사과 책상 위에 저런 칼을 올려놔? 그것도 피의자 앉혀놓고 조서 작성하면서. 야, 넌 경찰학교에서 뭐 배워나왔냐? 무려 8개월간 숟가락만 빨다 나왔어? 형사과 책상 위엔 칼가위 송곳 등 그 어떠한 경우에도 흉기가 될 만한 건 올려놓지 않는다.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도주 예방을 위해 유치장 입감 시 늘 운동화나 구두를 착용한다.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말을 들어 처먹어야 할 거 아니야. 반장이 슬리퍼 갈아 신느라고 다시 한번 읊어줬다면서. 죄송합니다. 슬리퍼는 깜빡하고 안 갈아 신은 거 맞는데 칼은 제가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네? 진짜로 진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 변명이 아니고. 변명 아니면 뭐야? 너는 잘못 없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 깼는데 두 개 깼다 그러시니까 죄송합니다. 야, 너는 왜 무건 수행 중이야? 응? 잘못한 거 없어? 입감 중인 피의자 놓친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그렇게 입을 쳐닫고 있어?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제 잘못은 함량 미달 파트너의 사양 파악도 제대로 않고 동급의 능력이 있다고 예단한 점이고 미숙한 신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했던 팀장님께도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개또라이 같은 이런 새끼가 굴러왔지 이거? 야, 이씨. 아니, 저 틀려, 틀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피의자가 보수물줄을 끊고 도주를 해? 그래서 경기차를 두 대 박살 내? 이 병신 꼴통 새끼.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그래,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 한마디로 끝날 일이야? 당장 삭혔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삭혔어! 저 과장님. 왔어요. 앉아요. 아닙니다.
오늘 일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차과장하고 얘기 끝냈어요. 애들 좀 잘 다독여서 이끌어주세요. 나 서팀장 아니면 신입들 넷이나 넣을 생각 못합니다. 아니 왜 꼭 형사과에서 신입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서팀장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럼 다 아신다니까 닦아놓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서장님의 이런 실험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차했으면 제2의 이대형 만들 수도 있었어요. 이대형 그 새끼 곧 수갑 풀고 도망치는 바람에 전국 형사들 2만 5천 명이 16일 동안 밥도 제때 못 먹고 집도 못 들어가고 24시간 비상근무했어요. 서팀장. 예, 그래도 그런 고생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 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2002년 순천 총기 5인 사건, 2007년 청원 강도 사건, 2005년 여수 지구대 난동 사건 등등 모두 경험 미숙 대처 실수로 시민이 죽거나 경찰이 죽거나 신입은 실수할 수 있지만 형사는 안 됩니다. 형사에 초짜는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서 팀장도 초짜 시절 있었잖아요. 물건도 아니 어수선히 사직서. 야, 이 은대고 나쁜 놈아. 나타나긴 나타났네. 난 또 영 안 나타날 줄 알고 사직서 내면서 네 것도 같이 내줬어야 됐나 고민했는데. 사직서를 냈어? 첫마디가 그거냐? 너 정말 인간이 덜 됐구나. 내가 관두는 마당에 팀장님한테 그런 건 알려드리고 관둬야지.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놔! 아, 내놔라고! 가만 좀 있어! 아, 내놔라고! 야, 마크! 뭐 하는 거야? 니들이야말로 뭐 하냐? 만나자마자 니들 쌈박질 뒤치닥거리 하는 거 이제 좀 짜증난다. 알았어, 안 싸우면 되잖아. 풀어줘 이제. 밥부터 좀 먹고. 어, 그래? 야, 니들은 배 안 고프냐? 배고픈데? 가자, 부가. 응. 야, 야, 그냥 가면 안 되지. 이거 풀어주고 가야지. 화해부터 해. 화해하면 풀어줄 테니까. 박태일, 유치한 장난 그만하고 얼른 이거 풀지. 야, 박경사, 지영사, 이러면 안 되지. 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먹지? 아, 뭐 먹지? 거 전화 좀 받지? 되게 시끄럽네. 예. 학자금 대출. 아, 알겠어요. 알겠다. 아줌마. 아, 내가 이거 분명히 순대 떡볶이 국물에 묻히지 말라고 내가. 뭐 먹을게요? 아, 저희는요, 메인 디시는 김떡순 주시고요, 사이드 디시는 라만줄 주세요. 이거 걸리적거리. 장난 좀 그만하지. 아, 그러니까 화해를 해, 화해를. 왜 그러는 거 진짜. 어차피 나 관둘 거고. 야, 인간적으로 이렇게 못돼 처먹은 놈이랑 어떻게 화해를 해. 미스터 추 입술이의 추에. 나 쟤 너무 좋아. 어떻게 해야지. 쟤 너무 예쁜 거 같아. 야, 태일아, 저 한번 골라봐. 어? 쟤 누가 제일 예쁘냐? 네가 제일 예뻐. 아씨. 참. 아,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어야지. 틀지. 풀라고 이거. 아, 일단 조용히 하고 밥부터 좀 먹지 않나보다 그만하고. 아, 때 되면 알아서 풀어주겠지. 밥을 먹을래야 손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야. 너는 왼손이지만 나는 오른손인 거 안 보여? 야, 그럼 서로 먹여주면 되겠네. 아, 이참에 화해 러브샷들 해. 야, 아줌마 조용히 좀 해요. 아줌마? 어, 아줌마. 아이, 머리카락이 이게. 어? 에이, 나 배달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봐줘. 네. 아이고, 이게 또. 다들 나한테 왜 그래, 씨.
돼지 같은 거. 형아 출동. 야, 뭐 하는 거야, 임질? 야, 지국하고 박태일 다 어디 갔어? 글쎄요, 저 아까부터 수선이까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야야야! 너네 뭐야? 너네 머리 손 위로 안 해? 내 말이 우스워? 빨리 안 올라!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뭐? 백일입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 만난 지. 축하해 주세요. 경축. 혹시 여자친구 없으세요? 가진 거라고는. 구시원빵 하나에 카드빚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떠난 다음날 변호사랑 결혼한 그 계집애 말하냐? 아, 찌질해. 그러게 내가 이렇게 후진데 오지 말듯지. 아, 짜증나. 아저씨가 필요한 게 돈이에요? 아, 다리가 저렸구나. 앉아. 언니한테 말을 하지. 언니가 주물러줄게. 조용히 하고 언니 말 들어. 지금 절대 범인을 자극해선 안 된 상황이야. 아, 뭐야 진짜 짜증나게. 내가 해결할게요. 아저씨, 얼마면 돼요? 아빠한테 당장 가져오라 할 테니까. 1억? 2억? 얼마? 10억? 10억? 10만원짜리 팔아서 떨어지는 거라고는 몇천 원 뿐인데. 야, 겨우 30분 만에 10억? 야, 참 인생 참 살기 쉽다. 정말 아저씨가 필요한 게 돈이었어요? 돈이라면 우리 아빠도 줄 수 있어요. 이것들이 누굴 거지라나. 안녕하세요. 네가 어디 죽어서도 그 입 나불 대는지 보자. 어? 어차피 끝장나는 인생 다 같이 죽자고. 신원 파악은 됐습니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뭐야? 크리 화장품 인턴 사원이었다고 하고 이름 최우식, 나이 28세. 야, 재민아. 예. 신원 파악 좀 더 해봐. 크리 화장품 쪽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일단 신원 파악 하나 따져. 그 가스 밸브를 끊고 가스 공급 중단할 때까지 몇 분간 가스가 누출됐는지, 현재 실내에 누출된 가스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봐. 형아나. 인질 상태는요? 가스 누출로 조금씩 힘들어 보입니다. 여고생 셋의 시민 넷입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건물 내 전 인원 대피시켜 주시고 도면 확보했습니까? 예. 아, 예, 도면 여기 있어요. 안에서 한번 좀 어때요? 아, 기가 막히지 뭐. 씨. 아니, 저 자식들은 왜 또 저기 있어?
방법을 찾아야 해. 점점 더 숨쉬기가 힘들어.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야, 우리 잘못하면 라이트 하나로 다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보려 왔더니 뭐 좋은 생각 없어? 생각 중이야. 우선은 협상 대상자 현무 상태를 가라앉히고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이 유대감을 형성한 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천식 같아. 천식이면 위험한데. 가스에 이미 많이 노출된 상태라. 아, 들리나 정신? 정신! 내 말 들리나 정신? 너의 이런 무모한 행동은 어떻게든 전화를 받게 해서 대화를 시도해. 자극하지 말고 편안하게. 인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야. 설득과 대화로 우리가 너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돼. 대화? 웃기지 마. 세상에 언제 내 얘기 들어준 적이 있기나 해? 그럼 당신의 요구 조건만 얘기해요. 굳이 대화할 필요 없어요. 야, 입 닥쳐. 누가 너 보고 얘기하래? 당신 말대로 세상에 언제 당신 말에 이렇게 귀 기울여준 적 있어요? 입 닥치라고. 내 말에 웃어! 생각하지 마. 5월 31일 엄마 기일에 당당하게 정직원이 되어 엄마 찾아뵈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당신 스케줄표에 기록된 거 봤어요. 나도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15살 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지 않아요. 당신을 이 지경으로 내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까 조심해. 전화만 받아라. 들었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도 당신의 얘기를 들어준 적 없는 세상에 당신의 요구 조건을 당당히 말해요. 어, 여보세요? 스피커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래 말해라 조용시. 크리 화장품 사장 3시간 내로 내 앞에 데려와서 사과시켜. 회빗기, 회빗기 어딨어? 가봐. 그거 뭐야? 얼른 가봐, 나가 그거. 안에 무슨 일 있냐? 우식아. 네. 위험해요. 병원 옮겨야 돼요. 천식 환자라 저자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한대 안 났는데 허튼 수작 부르지 마! 최우식 이러면 내가 할게요. 이제 내가 할게요. 그런데 우리 경찰이에요. 야, 뭐야 니들. 그렇지만 보다시피 이런 시세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인질할게요. 얘들만 내보내주세요. 무슨 꿍꿍이야.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수작 아니에요. 아직 어린 여자애들이잖아요. 한 아이는 목숨이 위험하고요. 얘들만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당신의 인질이 될게요. 시끄러. 야, 여태까지 항상 것도 속였으면서 저 아이들 풀어줄 때 나 덮치려는 거 뭔 줄 알아? 이런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선생님 믿을 수 없겠지만은 저도 형사라서요. 그 제가 할게요 그 인질. 지구, 내가 한다니까 인질. 야 어차피 그 풀 열쇠도 없잖아. 걱정하지 마, 나도 인질 한번 해봤잖아. 어? 느낌 아니까. 선생님 여기 여기 목 주름 보이시죠? 여기다가 칼 살짝 갖다 대시면 돼요. 너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제 믿을 수 있죠? 아이들 풀어주시죠. 여자애들은 내보낸다. 그래 잘 생각했다. 고맙다 우시가. 애들은 풀어줬지만 여기 형사들 굴비였기들 다 엮여서 꼼짝도 못해. 허튼 수작하면 이라이터 던져서 다 같이 죽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사장, 3시간 내에 꼭 데려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 꼭 지킬 테니까. 어? 야, 빨리 크리화장품 사장부터 수배.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분식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인질을 잡아둔 채 가스를 터뜨리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분식집 내부에는 가스가 가득 차 인질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화를 통해 인질범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화 농도 기준 10을 훨씬 웃더라, 진입 불매. 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크리 화장품 사장 지금 일부러 있대요. 어? 사장 그 인간 안 올 건가 봐.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어. 아니에요. 아까 통화했던 사람이 우리 팀장님이에요. 레전드 서판석. 우리 팀장님이 데리고 온다고 했으면 꼭 데려와서 사과 시킬 거예요. 아니야. 그 인간이 올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비정규직 근무했는지도 모를걸. 이 스프레이들 보여? 한 박스에 10만원짜리야. 다 팔아야 몇천원도 안 남는데. 근데 이걸 우리 같은 비정규직한테 밀어내기로 30박스도 넘게 떠안겼어. 정말 1년 뒤에 정규직 전환시켜준다 그래서 정말 못 맞춰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남기고 우리를 다 잘랐어. 그런 인간이 여기로 올 것 같아? 그런 인간인지 알면서 왜 그런 요구는 했어요? 차라리 돈이라도 요구하지. 그래도 처음부터 복직을 요구할 순 없잖아. 아니 저 복직이요? 그래 애초에 사과가 아니고 복직이 목적이었어요? 어허.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진작에. 아우 일 크게 만드셨네. 그래도 사과는 받고 싶었다고. 니들 같은 철밥통 공무원들이 나 같은 비정규직에 서러움 알기나 해? 그래 니들 같은 철밥통들 꼴도 보기 싫어. 아유 나한테 진짜. 안 돼요. 아직 한 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나 공무원 시험만 만 3년 반 준비했거든요. 6번 떨어지고 7번 만에 붙었어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진짜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당 맞네. 아니야 형, 다 끝내고 싶어. 또다시 날마다 이력서 쓰는 인생도 끔찍하고 다시 취직한다고 해도 이런 직장 아니란 보장도 없고. 유도! 유도 배워봤어요? 우리 아빠가 유도 관장님이셔가지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유도를 배웠거든요. 유도는요 낙법부터 배워요. 잘 넘어지고 쓰러지는 법부터.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우식 씨는 지금 낙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몰래 쉬었다고? 너 때문이잖아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렇게 도망만 안 쳤어도. 너 그렇게 도망쳐버리고 나 혼자 남겨진 이틀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 알아? 전화벨만 울리면 윤정 씨 잘못됐다는 소식인 것 같아서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어.
하루 온종일 드는 생각이라고는 나 때문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천지 모드를 미처럼 왜 그랬을까. 차라리 화라도 내고 벌이라도 주지 완벽하게 없는 사람 취급하는 팀장님 앞에서 숨도 못 쉬고 나 혼자 이틀을 보냈어. 팀장님께 어떻게 용서를 빌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윤정 씨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치만 비록 결과는 그렇게 돼버렸지만 시작은 진심으로 윤정 씨를 돕고 싶어서 그랬다고. 다른 누구보다도 너는 내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도 네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파트너니까 사과해. 사과하라고 이 나쁜 놈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혼자 도망쳐버린 거 사과하라고! 야, 뭔진 다 모르겠는데 야, 어쨌든 기둥 너가 잘못했네. 사과해. 사과하라고. 무시당하고 모멸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네가 알기나 하냐고! 사과해, 얼른! 사과하라고! 어! 이제 살아났네. 괜찮아? 살만해? 살만해요. 이제 숨도 잘 쉬어져요. 야, 우리 수선이 웃는 모습 며칠 만에 보니까 아주 좋다. 야, 꿀통 왔냐? 죄송했습니다. 알면 됐다. 응? 하여튼 니들 사건 복화를 아주 타고났어. 어? 어쩌다가 또 그 분식집에 들어간 거야? 그 사건의 시작은 오수선이 사직... 어떡하냐?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가서 회수해야지! 어? 야! 나! 야, 아니다. 야! 차 열쇠 주세요. 열쇠? 야, 왜 그래? 야, 무슨 일이야? 야, 왜 그래? 엄마!